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분정리 판자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보전 절차에서의 화해 공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5873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간접관계 사건이고요. 원고 채권자는 신청인이고 채무자는 상대방, 이제 신청인이 재항고를 했죠. 재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 가처분 절차에서 화해 공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있어요. 화해 공고 많이 합니다. 이때 이제 채권자가 화해 공고 결정에 기해서 간접 강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간접 강제는 집행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걸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원심은,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거쳐서 집행물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간접강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각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집행물 부여 절차, 그러니까 부여 절차,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절차에서 화해공고 신청을 받았는데 채권자는 간접 신청을 바로 한 거죠. 바로 했는데 원심은 집행물 부여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물을 간접 신청이 부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왜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 신청을 안 했을 것이며 왜 원심은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인가?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려면 가처분 절차에서 화해공 결정은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하는가? 이게 문제인데 이 가처분 절차와 일반 소송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민사재판은 재판 절차, 판결문을 얻는 절차와 집행 절차, 집행문 부여로 개시해서 배당으로 끝나는 집행 절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다 나오지 않아요. 재판의 판결문을 받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받으면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려면 그 첫 번째가 집행물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집행물 부여를 받아서 집행 절차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전 재판, 가처분이나 가압류 재판은 특이한 구조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이 가압류 가처분 재판은 이 재판 절차와 집행 절차가 통합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전 절판은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까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뭉뚱그려 놨어요. 따라서 보전 재판의 결정문은 집행문 부여 없이 곧바로 집행 결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그거 들고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행문 게시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화해 공고 결정 가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공고 결정은 이런 보전 절차에서 이루어진 결정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냐 아니면 재판 절차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절차의 효력을 갖는 거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공고 결정은 재판 절차의 확정 판결인지 보전 재판의 결정문에 따라서 집행은 부여의 필요 의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화해 공고 결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면제하는 그런 효력까지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만 있을 뿐이지 별도의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문을 받아서 간접경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원심대로 각하한 게 맞다라고 한 겁니다. 이 보전 재판, 이 가압류 가처분 재판은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가 통합된 구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가 어떻게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절차들이 보전 절차에서는 어떻게 간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보전 절차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전 절차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필요성, 긴급성, 긴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을 이해하려면 아까 말한 민사재판과 보전재판의 특수성을 이해할 때 쟁점을 알 수가 있고 이 판례를 잘 공부해 두시면 이 보전재판의 특성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분정리 판자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권리 불행사와 신의 성실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1069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채동산 인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리스 회사고
피고는 회생채무자, 이제 의료법인이죠. 그게 관리인입니다. 파기환송됐는데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의료법인과 의료기기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원고가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자 리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회생 절차에서 이거 담보를 받겠다 이렇게 선고를 한 거죠. 피고는 관리인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원고의 신고금 중에 1억 2천만 원을 이의를 하고 5억 5천만 원에서 회생 채권으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관계 집회에서 회생 계획이 결의돼서 인가가 됐습니다. 근데 원고는 회생 계획이 인가된 후에 리스 계약상의 계약을 해지하고 환치권을 행사해서 의료기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조사확정 재판에서 화해 공고 결정으로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도 회생 담보권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회생 채권자가 어떤 이제 채무를 지고 있어요.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채무가 원래는 이제 감액이 되죠. 회생 채권에서 감액이 돼요. 감액이 돼서 뭐 너는 5억 채권인데 1억만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담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채권자가. 그 담보권이 뭐지? 5억짜리 담보가 있어요. 담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원금은 1억으로 줄었는데 그 담보도 1억으로 주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생 담보권이 인정이 되면 담보권에 대한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원래 한 6억 7천만 원에 청구를 했는데 처음에 관리인이 5억 5천만 원은 그래 그 너는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줬고 나중에 화해 공고 결정으로 1억 7천도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6억 7천은 다 담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리스 물건을 팔아서 6억 7천을 먼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리스 계약이 인가된 후에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환치권을 행사해서 의료계를 인도를 가져간 거예요. 아, 가져가서 이거 팔아서 채권 받아갈래?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리스 계약 인가, 그러니까 회생 계약 계획이 인가된 후에 이렇게 리스를 해지하고 환치하는 것이 혹시 시성시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권리 행사의 기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의무자가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상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고는 리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후에 신고를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해지하고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안 가져간 거죠. 그리고 관계인 집회에 참여해서 회생담보권자로서 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어요. 나 회생담보권으로서 이걸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이거 피고가 의료법인이잖아요. 의료기를 회수를 해버리면 피고는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회생채권 그 인가계획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다른 관리 이해관계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그 전에 빨리 했었으면 이걸 없는 상태로 어떤 회생계획을 할지 말지를 결정했을 텐데 이 사람이 그저 남겨둔 상태에서 그렇게 알고 회생계획까지 해서 인가해서 변제 받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가져가게 하면 회생계획에 대한 변제를 할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서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라고 대부분 보는 거죠.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권리 행사로 회생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도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런 피해들이 결국 원고의 그 권리 불행사에 대한 신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준 거고 요런 사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안에서 인정해 줄 거냐 그거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사례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정도만 이해할 것이 그거를 다른 사례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신성실한 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이런 사례도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부장님 판대TV의 판대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선의 수익자와 현존 이익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44-48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이고요. 원고는 장학재단입니다. 그 피고는 투자증권회사인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 장학재단은 피고와 FX 마진 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FX 마진 거래는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이고 환율에 관한 뭐 해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마진을 얻는 그런인데 어쨌든 파생
파생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 위험성이 높은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고의 명의로 결산된 위탁 계좌, 원고의 명의로 결산된 위탁 계좌에다가 기본 재산 5억 원을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서 이제 투자 회사가 원고 명의의 그 계좌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이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손실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실을 입고 나서 이 장학재단이 손실을 입으니까 위탁된 계좌의 잔액을 모두 반환 가져갑니다. 반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학재단이 피고를 상대로 이게 기본재산인데 공익재단이니까 장학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이므로 계약이 무효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또 매수 뭐 5억인데 한 3억밖에 안 남았다. 그럼 2억 부당이득. 2억 너 이제 가져갔으니까 2억 내놔라. 라고 해서 마진 거래 계약 무효를 임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당이득 반환 시에 무효가 되면 선의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뭐그그 약간 그,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관련성이 없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부당이득을 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은 현존 이익을 하게 되고 악의자는 모두 반환하게 됩니다. 부당이득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걸 알고 자기의 이익이 없는 걸 알면서도 가져간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익을 모두 반환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익이 현존하느냐 아니냐 하고 판단할 때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이 모두 현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의 경우에는 현존이라는 거지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돈에 대해 있어서는 썼다 하더라도 내가 뭐밥 먹고 술 먹고 뭐 무료 사건 했겠지. 그러니까 그 이익 그대로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썼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 현존 이익이 있다고 해서 다 전액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선의자라 하더라도 그 현존 이익에 대해서는 금전의 경우에는 다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악의의 수익자라는 것은 원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원고가.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투자회사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걸 원고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입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선의의 수익자라면 현존 이익을 반환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금전의 경우에, 그러니까 원고는 그 차액만큼의 손해를 봤죠. 이득을 이제 뭐 누군가 받겠죠. 봤는데, 선의의 수익자일 경우에는 금전의 경우에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한 걸로 추정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뭘 썼든 그건 다 네가 현재 갖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대본은 뭐라 하냐면 수익자가 지시나 합의에 따라서 사용 지출한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된다. 이 경우에는 위탁에 의해서 위탁에 따른 거래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추정이 번복된다는 거죠. 현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탁 계약에 따른 위탁 거래에서 거래를 실행하고 정산금을 모두 반환했기 때문에 피고는 현존 이익이 없다. 현존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금전에 있어서 통상 현존 이익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판결에서는 위탁이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현존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거예요. 번복돼서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현존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시에 선의 수익자인지 악의 추정자인지가 중요한데 통상 금전 이득의 경우에는 현존 이익이 모두 있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선의 악의 구별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은 금전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현존 이득이 없다는 특이한 사례에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고문장님 판례TV의 판교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취업규칙 변경과 시행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45518 판결입니다.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근로자고 피고는 서귀포 의료원입니다. 파기 환송됐는데 내용을 보시죠. 피고의 보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날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 이후에는 입사자는 단수제로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런 보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99년 12월 31일 이전은 누진제. 이 누진제가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10년을 구하면 평균 임금 곱하기 10년 이렇게 곱하면 끝나는데 누진제가 있을 때는
1년 근무하면 1, 2년 근무하면 2.05,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넘어 가요. 그래서 한 36년 정도 되면 뭐한 40.47 이렇게 고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이 누진제를 이제 그래서 2000년 1월 12월 30, 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 그 이후는 단수제. 이렇게 해서 이 이후 인사는 불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원고는 2000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수제가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보수 규정이 2000년 1월 1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수 규정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제 아마 그 공립 의료원이었는데 이 의료원에서는 규정만 바꾸고 동의를 안 받은 거죠. 문제는 이렇게 보면 원고는 과연 2000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시행일은 1월 11일이다. 그러면 그런데 내용은 99년 12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단수제를 적용돼야 되는데 시행일이 11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는 2000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수 규정은 옛날 누진제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1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누진제밖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수 규정이 된 규정이 개정된 2000년 1월 11일을 기준으로 원고는 종전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을 받으려면 2000년 1월 11일 보수 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된 보수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대해서는 종전 보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2000년 1월 1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만 새로운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제 요거는 몇 가지 로직이 있는 거죠. 일단 이 규정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누구의 그 당시 재직자에게 되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그런데 이 새로운 규정이 종전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이 안 된다. 따라서 원고는 시행일 이전인 1월 1일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종전 보수 규정엔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 시에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종전 근로에 적용되고 동의가 없으면 그 이후에 입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된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후 입사자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오문정리 판자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도급인과 임의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다 246757 판결입니다. 사건은 용역비 사건이고요. 원고는 수급인 건축사무소고 피고는 도급인인 재개발 조합입니다. 예, 파기 환송됐는데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피고로부터 몇 건의 설계 용역을 도급받았습니다. 근데 조합이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급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나는 채무 불이행 사실이 없다라고 해제사유가 없다고 해서 용역 내용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구한 겁니다. 근데 원심은 채무 불이행 사실이 인정은 안 된다. 그러니까 원고가 채무 불이행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민법 제673조에 의해서 이미 해제를 인정하고 도급 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안 되지만 673조에 대한 이미 해제, 그러니까 도급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 673조에 대한 이미 해제는 인정되기 때문에 해제가 됐고 그 이후에 뭐 용역에 따른 청구는 할수 없다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했는데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에 이거를 이미 해제 의사 표시로 볼수 있느냐? 원심을 이렇게 봤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도급 해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지만 민법 제637조의 이미 해제는
보급인이 오히려 수급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전혀 다른 해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따른 도급해제는 해제하고 손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의해제는 오히려 손해를 배상하면서 임의해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수급인은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럴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도급해제를 임의해제의 의사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해제를 주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임의해제, 그러니까 이런 이행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가 안 되면 합의해제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런데 원심은 합의해제 안에 임의해제 판단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임의해제는 인정된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때 대법원이 합의해제 주장이 임의해제에 포함된 거본것 자체도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 본 거죠. 따라서 변론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임의해제는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정해제는 계약서에 없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는 거, 약정해제는 법에 없는데도 장사자 사이에 약정을 해서 만든 해제 이런 게 있고, 합의해제는 나중에 둘이 그냥 아 우리 그만두자라고 해서 하는 거, 임의해제는 이제 도급에 있어서는 그 법에 의해서 임의해제가 인정되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인 거, 뭐 위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각각 효과가 다르다. 따라서 어떤 해제를 주장했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의사 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해제와 관련돼서는 간단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해제 사건을 직접 담당할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안별로 각각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도급인이 이런 세무 불이행에 따른 그법 해제를 주장했다고 해서 임의해제 인정할 수 없다. 요것까지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장님 판결TV의 한경재 선생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팔레온 고문사 항소장과 부대 항소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5238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이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1억 1천만 원 지연소송금 청구를 했습니다. 1심에서 5천만 원의 지연소송금 일부가 인용된 거죠. 그러니까 한반 정도 인용됐죠. 원고가 이제 1심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했더니 이제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된 후에 항소장이라는 이름으로 항소 취지에다가 1심 피고 패소 부분도 취소해달라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됐어요. 도과됐으면 이때는 항소를 할 수가 없죠. 뭐만 할수 있냐? 부대항소만 할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라는 건 뭐냐면 적법한 항소 기간에 항소를 한 항소인이 항소가 있는 데 결합해서만 존재하는 걸 부대항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항소가 취하돼 버리면 부대항소가 독립항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항소가 취하되면 같이 취하돼 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 피고는 항소기간 도과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해요. 부대항소장이 아니라 항소장을. 그리고 항소 이유도 제출합니다. 그랬더니 원심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피고한테 오히려 유리하게 1,000만 원 및 지연소송금만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패소 부분이나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항소,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소를 한 원고가 한 것보다 1심보다 더 낮은 판결을 하게 되니까 원고가 여기에서 이제 발끈하면서 항고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항소 기간 도과 후에 상대방이 부대 항소를 할수 있는데 이 부대 항소장이 아닌 그냥 항소장을 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배우면 뭐라고 하냐면 부대 항소장이라는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피항소인이 그러니까 피고죠. 이 사건에서는 피항소인이 단순히 항소 기각을 구하는 걸 넘어서서 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충분히 공격 방어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라면 부대 항소장이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부대 항소로 볼수 있다. 그리고 부대 항소로 볼수 있다. 그래서 거기 부대 항소로 보고 1심보다 낮은 1,000만 원만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이 부대 항소는 항소인의 항소에 편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안 할래, 안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하니까 나도 항소한다는 취지에서 부대 항소를 하는 건데, 항소인이 항소에 취사하면 부대 항소도 당연히 취소화됩니다. 당연히 없어져 버려요. 독립항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판례는 부대 항소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서 않아도 실질적인 내용의 혐의 제출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다툴 기회가 있었다면 부대 항소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판례가 인정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법 위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1004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인데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상고를 했는데 모두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손해사정사였습니다. 환자들에게 보험 처리에 관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및 편의지를 봐주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알선해줍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 발급 비용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험금에서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뭘 했냐면 환자들이 보험사하고 손해배상 액을 결정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할때 이거를 중재 또는 화해 주선을 하거나 편의를 도모해가지고 그 중재해주는 거, 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한 거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비용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 후유장애 진단서를 알선해주는 의사, 병원을 알선해주고 그 비용을, 비용인데 그거는 이제 진단서 발급 비용만 대납한 비용을 받은 거고, 두 번째는 그 보험사하고 그 보상액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보상액을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두 개의 대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심은 의료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왜냐면 이거는 대가를 받은 게 아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손해배상에 받은 거에 대가 받은 건 요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맞다. 라고 해서 판단한 거죠.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비용 대납 후 보험 처리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것은,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아까 말 진단서 발급 비용이에요. 발급비용, 대납을 한 거, 대납을 한 거를 그 발급 받은 거, 요거는 알선 중개로 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 금액이지 알선 중개에 따른 경제 이득을 취득한 게 아니다. 따라서 요거는 대가를 받고 알선 중개 한게 아니라고 해서 요거는 의료법 위반은 무죄가 맞다 이렇게 본 거고, 배상의 협의 중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손해사정사는 그런 업무 하는 게 아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이 얼만지를 산정하는 작업이지 이걸 가지고 보험사와 협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그 협상의 그 대가로 받은 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대가, 그러니까 비용을 받았는데 하나는 비용을 대납한 걸 받았기 때문에 대가가 아니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닌 거고, 두 번째는 그 손해사정사 업무를 넘어선 중재에 따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법상 영리 목적 알선 주선 소개 행위 금지는 알선 주선 소개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비용만 대납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의료법상의 그 위반 행위는 아니라고 본 거고,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이 아닌 내용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업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변호사 위반이 된다라고 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판례연구 행정 직위 해제와 중징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45623 판결입니다. 사건은 공무원 보수 지급에 관한 판결이고요. 원고는 징계 공무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파기 환송된 사건인데 공무원이 보수를 좀더 받게 된 거죠. 내용 보시죠. 이 국토부 장관 2017년 2월 28일 날 원고에 대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징계 의결을 이제 요구하게 되면 직위해제도 같이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직위해제를 해서 해제 처분도 같이 해야 되죠. 직위해제를 하면 이제 보수가 삭감되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년 2월 23일, 1년 정도 지나서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을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3월 13일 날 재심사를 의결합니다.
이거 난 중징계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를 감봉밖에 안 해서 더해달라. 그랬더니 중앙징계위원회가 2018년 6월 22일 날 재심사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은 어쩔 수 없이 2018년 7월 11일 날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심은 직위해제 요건, 중징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2018년 6월 22일 날 재심사가 기각된 그때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고 임금 청구 일부를 기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중징계에 따른 직위해제가 경징계 시에 언제 해제되는가? 이렇게 지금 이제 1차 그 징계 의결이 있었고 재심사를 통해서 재심사 청구 기각이 된 이런 사안에서는 언제까지가 이제 직위해제에 따른 경징계가 언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직위해제라는 거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 하는 것이고 경징계 의결이 1차로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 2월 23일까지만 직위해제 처분이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직위해제 이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요거는 직위해제에 따른 급여삭감은 직위해제 요건이 충족될 때만 있는 것이고 그거는 중징계 의결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때라고 대법원 보는 거예요. 따라서 최초 징계 의결이 경징계라면 이미 개연성은 많이 낮다고 보고 그때부터는 직위해제 처분의 요건이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거는 중징계와 그다음 직위해제 요거에 따른 그러니까 중징계 직위해제가 중징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에 유효하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